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얼마 전 제가 강남 교보 서점에 갔다가 책을 몇 권 사고 지하 2층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이렇게 로봇 같은 거 샀는데요. 저희 외손주를 줘야 되겠다 싶어 샀는데, 판매하는 아가씨가 누구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래요. 손주인데 준다. 예? 이러니까요. 아니, 몇 살인데 손주가 있습니까? 외손주가 두 명이고, 또 친손주가 한 명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다니면은 형이고 동생인 줄 이렇게 압니다. 제가 손주 있다 하면 깜짝 놀래요. 제가 잘 안 늙을 것 같아요. 마라톤 완주를 세 번 했죠. 뭐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리고 제 정신 연령은 35살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22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왜 35살이냐. 35살에 제가 복음에 눈을 떴기 때문에 35살로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면 잘 늙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박용배 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또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뭘까요? 대머리에 핀 꼽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대머리에 핀 꼽기가 참 어렵겠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머리카락이래요. 왜냐니까 돌 머리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머리 된 사람이 머리카락을 대량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올당 2만 원씩 수술되는데 머리카락이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대머리에서 만약에 심었다면 머리카락값만 20억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20억짜리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니는 비싼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하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또 퇴원하면 올라가고 계속 이래서 미국 증권가에서 잡스의 몸값이 얼마일까 계산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의 몸값이 70조 원이라 그랬어요. 잡스의 몸값이 70조 원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더 비싸다 그랬어요. 잡스의 몸값은 계산이 나오는데 우린 계산이 안 나와요. 온 천하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비싸게 생겼는지 사구리같이 생겼는지 얼굴을 한번 관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비싼 사람입니다. 강남에 서초동에 병원하시는 분이 책도 많이 내시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제인데 양육받으면서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오래전에 얘기해요.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 짜리 이런 제목. 그래서 제가 책 제목 이상하다 뭐냐 서론 딱 펴보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비싼 사람입니까? 사구려입니까? 우리가 사구려 물건을 대충 쓰고 버리지만 비싼 거는 잘 간수로 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님 값어치, 예수님 짜리 비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비싼 사람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보고 얘기해요. 당신 어째서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보다 더 못 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비싼 사람 함부로 보면 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싼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는 종종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게 틀린 생각이거든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일까? 증인으로 얘기해야 돼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이랬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증인으로서야 그게 이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첫 선교지 나가서요,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충격받는 거 있죠.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원래 선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멸망받았다.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불신앙하다 그랬댔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셨다가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정리할 때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생각, 입술 주관해 주시고 저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제 인간 개인적인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다친 문들도 열려지고 모든 감정, 용서하지 못한 분노도 녹아져 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맞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을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나 사극이나 또 이제 연극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제가 TV 연기자 신우에 들어가서 한 2년 가까이 매주 목요일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저희한테 그 수첩이 있어요. 그분들이 쭉 얼굴이 나와 있는 TV 연기자 신우의 수첩이 있는데 TV 연기자가 그때 보니까 1,100명쯤 되더라고요. 등록되어 있는 연기자가 한 1,100명쯤 되는데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 3, 40명 주인공으로요. 그 다음에 조연으로 쓰임받는 사람 다 쳐가지고 한 100여 명. 그러니까 대역도 없고 엑스트라 역도 거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돼요.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 하나 따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나 맡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주인공인지 몰라. 엑스트라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프로젝트 속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죠?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각인된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 길들여진 잘못된 각인된 게 있고 중독된 게 있고 체질화된 게 있고 습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불신앙으로 나타나집니다. 인본주의로 나타나집니다. 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신비주의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세계복음화의 제사장 나라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딱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노예 체질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불신앙 체질이, 원망 체질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큰 능력으로 출애굽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이 지도자는 이미 떠났다 들어가서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러면서 불신앙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 체질 완전 복음으로 믿음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을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정신세계 그리고 마음, 육신, 관절, 골수는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믿어지면 이 뇌신경세포를 타고 뼈마디까지 관절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화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사람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바뀐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딱 박아야 된대요. 벽에 못을 박아놔야 옷도 걸 수 있고 모자도 가방도 걸 수 있는 것처럼 뭘 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신비의 못처럼 박힐 때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 축복이 걸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탁 붙잡고 말씀 붙잡았으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구해야 된대요. 구하고 난 뒤에는 오고 있는지 찾아봐야 된대요. 그리고 두드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뜰에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옹진군 영면 화력발전소 앞에 있는 우리 대한학교를 다녀왔어요. 탈북자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며 신앙교육 받는 곳인데요. 우리 변종혁 군이 이번에 이제 몇 달 공부하고 검정고시 중학과정을 합격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또 도전하고. 우리 정윤자 권사님 거기 계시는데 장로님, 양장로님 권사님 이제 그 애들 밥 해주면서 이렇게 애들 섬겨주고 계시는데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거기서 기도하고 중학교
과정을 도전했는 거예요. 1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지사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합격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 믿음 있으면 나이가 상관없이 도전해야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각인된 거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드는 사람은요, 병들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걸 자꾸 먹는다든지 안 좋은 습관을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병들게 되거든요. 그럼 무슨 사인이 왔다 바꿔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과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바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 충만하고 복음 붙잡으면 진짜 주님 만나면 바뀌어 질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 예수는 왜? 목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스데반 죽이 납장섰어요. 막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생명 걸잖아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한쪽에서 생명 거는 맞다 아멘 하면서 생명 거는 제자들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50절에 보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 죽이게 따라오는 거 있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 전하니까 야손가도 사명을 딱 나와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자 시장의 깡패 아주 괴악한 자들 선동해가지고 바울 죽이게 돌두고 막 따라오는 거 있죠.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은 한쪽에는 생명 건 제자 딱 나옵니다. 한쪽에는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막 복음 희미하고 막 그냥 교회만 갔다 와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 체질된 것, 습관된 것,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 체질 이런 게 전부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내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걸 말하는 걸 증인이지 내 생각 그렇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딱 서면 내가 봤다 아니면 들었다 이거 해야지 내 생각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다가 출애굽했는데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갔다. 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을 계산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모세는 그 300만 명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장례시키려다 마쳤어요. 계속 막 죽는 거 있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주변국에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도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서서히 다 죽인 거예요. 애굽을 알고 있는 사람 자꾸 애굽에 돌아가자 안 보내겠다, 가나안 땅 안 들어보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애굽을 모르는 이세들만 데리고 들어가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 그걸 선언해버린 거 있죠. 애굽의 체질, 애굽의 사상, 애굽의 노예 근성 이것 안 바뀌어가지고 망했다. 이제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제가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조선족 사명자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훈련 받고 갔어요. 이분이 가서 한 200여 명을 영접시켰다 그래요. 막 복음 전해가지고요. 조선족 동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단에 낙심한 사람들, 확신 없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상처 가진 사람들, 밑당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막 모여들. 제가 그리스도를 딱 전하니까요, 막 자기들이 또 연락이 또 내리고 오는 거예요. 조선족 가수 하시는 분도 오시고, 화가 하신 분도 오시고, 사반사 보고 막 왔어요. 이런 말씀 계속 듣게 해달라.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마 북경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한 시간 반이면 북경 도착해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왜 뒀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화 뒀어요. 인터넷 왜 뒀습니까? 복음 전화 뒀어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를 탁 전하니까 생명 거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죠.
중국은 14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의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내놨겠냐?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중국 살리고 북한 살리라고 보내놓은 게 아니겠냐?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는데요.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 넘어온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못 나와요. 일제가 우리를 너무 괴롭힐 때 당신들의 할아버지 좀 뛰어난 분들이다. 여기까지 왜 왔다 왔겠냐? 어쩌다 재수 없이 조선으로 태어났냐? 아니다. 중국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 말 잘하니까 복음만 딱 깨달으면 선교사 되는 것이다. 이분들이 뭐 미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멘하면서 감사하는지 말씀 들으면서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이래 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되어졌다.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대요. 근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영원히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 접근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설득을 잘했더니 하나님 백성이 됐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뭐든지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했는데 일부러 우리가 미련해질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은 너희 지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냥 뭐 더듬더듬 하면서 복음 전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역사해 버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한 10초 정도만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 다 예수 믿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복음 전한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옷감 장사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청종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의 아버지 요한까지들 먹이면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며 세상 지식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말을 전할 때에 원어에 보면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동네에서 살고 개척교회 할 때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거죠. 준비물 챙겨줘, 엄마 챙겨줘야 되잖아요. 문방구에 준비물 챙기러 갔더니만은 아이의 친구, 아파트 옆동에 사는 아이의 친구,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반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들 또 준비물 챙기러 문방구에서 만난 거죠. 그래가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한 교회, 나는 교회 집사인데 뭐 믿냐 하니까 불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불교 다니는 분이 아니고 절에서 참불가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복음 전하니까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 듣겠다고. 우리 목사님 모실 때는 들어보겠다. 이래 가보니까 종갓집 장손인 거 있죠.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복음 전하니까 두 분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달마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뜯어가라는 거예요. 다 뜯어왔어요. 그런데 추석 명절이 돼가요. 뭐 무슨 설 명절이 됐어요. 종갓집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족 친척 다 온대요. 목사님 좀 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때 막 난장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그 유교 집안이 강하니까, 목사님 좀 와 계셔 주십시오. 제가 시골 가는 거 포기하고 가서 있었잖아요. 그 삼촌 되는 사람이 막 조카들 데려와서, 그래! 니는 예수 믿고 천국하고, 니는 하나님 믿고 잘 됐다. 우리는 뭐냐? 막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 삼촌 좋은 거 가져가서 해라고 막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는 뭐 구원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구월동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할머니 한 분이 예비된 것 같아 와서 좀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때 또 달려갔습니다. 구월동에는 빌라, 다닥다닥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 1층에 살아요. 벨 뿡 누르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집에는 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문 열어주는 거 있죠.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거실에 드시고 계시는데 중풍이 왔어요. 한쪽을 못 써요. 입에 넣는데 절반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 그 빌라에 이쪽 방에는 35살 아들 돌아있고 이쪽 방에 37살 아들 돌아있어요. 둘 다 의자를 깎으러 이래놓고 1층이니까 창이 있는데 창에 창살이 되놨잖아요. 창문 열어가지고 할머니 지라고 할머니 히히 웃고 막 손을 들고 아줌마 해놓고 울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막 제가 왔는데 쟤는 갈치비였고 아빠 이리 와봐 하면 와서 아빠 막 뺨을 때리고 37살 먼 아들이에요. 딱 한데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들들이 언제 저래 됐냐. 태어나서 두 달쯤 전에 저래 되더래요. 보니까 방에 한쪽에 이렇게 거실에 뭘 채려놔서 신주단지 해놓고 물 떠놓고 뭐 향편 뭐 채려놨어요. 재단을 채려놨어요. 저거 언제부터 했냐.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34년 망한다 했다. 제가 막 복음을 쫙 얘기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할머니가요. 이제 영접하시고 저 다 걷어내시고 구원받으시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아직도 더 망할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불구자 되어 계시고 아들 둘이 저 젊은 애가 돌아있으면 됐지 더 망할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가만히 세우면 더 망할 게 없대요. 뭘 겁내니 이만큼 저렇게 매일 물 떠놓고 빌고 하니 이렇게 망했으면 됐지 뭘 더 망할 게 겁이 나서 못하느냐. 알았다고 영접하고 다 떠내버린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들어갔어요. 아주 글 잘 쓰시는 금융개통의 1인자 되시는 기자분이에요. 이분의 새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말씀만 못 듣는 게 있죠. 말씀하면 졸아버리는 게 있죠. 딱 끝나면 살아나요.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앉혀놓고 막 진지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지금 고려대 교수님이 계세요. 9월동에 무속인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김동우 집사님하고 홍성, 저 충남 홍성에서 지금 교회 예배 나오시잖아요. 지금 전도사님 되어 계시죠. 무속인도 스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가수하시는 분의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수원에 있는 스님 상가에 절을 채워놓고 있는데 두 분 다 스님이 부부가 이분들이 복음 받을 위한 자기 가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보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만 두 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IMF 터졌을 때에 재인들 양육받는 언론인들이 참 경제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인들이니까 같이 이제 말씀 공부하고 식사하면서 IMF 언제 끝나니? 아이고 목사님 국가가 부도났습니다. 오래 훌쩍 오래 갈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국가가 부도나서 오래 간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전략 펴시고 파출부라 하시고 이제 호떡이라 구우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펴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해병대 상사로 계시는 분 이제 부부가 예배 맞춰가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응답 받아서 뭔데? 나 파출부 할래. 처음에 남편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 내 복음 전하려고 파출부 나가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군인복지회관에 가서 이게 뭐 증 하나 떼가지고 파출부 신청한 거예요. 두 시간 만에 연락 받았어요. 인천 송도 옥년도 현대아파트 몇 동 몇 동 가보라고 이래가지고 50대 신 집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파출부로 처음 나가는 거예요. 갔어 보니까 33살 먹은 젊은 부인이 애들 넓은 아파트에 애들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빨래해달라 청소해달라 반찬에 쭉 할 것 다 적고 난 뒤에 그런데 젊어 보이는데 어디가 그래 아파서 그렇게 누워있냐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요강 갔다 놓고 요강에 못 앉아요. 그 정도로 심한 거예요. 서당께 3년이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게 신병이라고 하는 건데 귀신 많이 성했다는 거예요. 더럽고 다고 뭐 이랬는 거예요. 이제 신기가 와서 무속인데라는, 근데 무속인 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 끝난다 이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목사님 만나보자 이래 된 거예요. 이래서 제가 연락받고 달려갔죠. 남편이 현수막 공장 크게 합니다. 서울에 큰 백화점 현수막 그거 다 찍어내요. 지금은 저 부산 해운대 가서 하고 계시죠. 안수집사님 되어 계시잖아요. 가보니까 기저귀 차고 다 살 정도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신병이 왔어요. 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 전사에 하나 불러가 저 집에 매일 가서 예배 드려줘라.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우상 숭배하던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귀에 환청 다 들리는 거 있죠. 그 다음날 갔다 오더니만은 일어나서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 좀 지나서 제가 이제 11시 5분 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이 부부가 완전히 새색시 같이 딱 해가지고 앉아. 전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누구지? 하면 많은데. 딱 화장하고 애들 둘 데려왔어요. 완전히 나와서 자기처럼 신앙인 사람 전도하는 전도 전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모 방송국에 들어갔잖아요. 기자 모임을 하는데 이 기자분 중에서 너무너무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신내림 해야 된대요. 박수무당 돼야 된대요. 정신병을 약 이만큼 먹으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 6년 전에 목사 안수받고 목사하면서 기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탈북자 모이는 간첩인지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탈북자 넘어오면. 거기 가서 제가 탈북자를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했어요. 이 친구 우리 교회 와서 신학 공부를 좀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신정동에서 탈북자 세터미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미국 가면서 밤 8시 칼길을 탔어요. 대한항공 타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보니까 천주교단 사람이 탔어요. 성서라는 책을 갖다 놓고 묵주를 계속 돌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읽다가 또 막 해요. 제가 이제 신문을 잔뜩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보다가 기내식이 나올 시간이 됐어요. 밥이 나왔는데 제가 옆에 물었어요. 아주머니 성당 다니세요? 그렇대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얻기를 간단하게 받냐? 구원 받아 보려고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보고 받을지 말지 성경 그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라고 빌립이 내시를 만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즉시 구원 받다고 하지 않았냐? 사도행전 16장을 보라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화 기단이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걸 지키던 간수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칼을 빼 자살하려고 그래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니까. 버벌벌 떨면서 와서 선생님들 어찌한 구원 얻겠냐.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즉시 그날 밤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다 하죠.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다니까요. 이분이 그 자리에 무릎 닦고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신부님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라니까. 아, 난 성당 못했지. 난 성당 다니는데 평화방송 틀어놓으면 신부님들이 힘이 없이 설교한대요. 근데 CBS, CD에서 목사님들이 막 힘있게 설교한대요. 그래서 자기 CBS, TV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혹시 텔레비 안 나 많이 나왔다 이랬어요. 아, 이분을 영접시켜놨다니만 좀 이제 비행기가 열 몇씩 가야 되니까 좀 자야 되잖아요. 밤에 탔는데 제가 좀 자려고 하면 막 목사님, 목사님, 이건 뭔 뜻이에요? 그때 제가 아, 내릴 때 좀 돼서 영접시켜야 되는데 미리 시켜놨더니 밤새도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계속 말을 걸어요. 왜? 그 사람 구원받아 버렸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막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네 주변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숨겨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여러분 주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나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신대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 전하면 한쪽에 생명 걸고요. 한쪽에는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막 박해를 합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망해도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18절까지 보면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축복하실 것이 그리 아니하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 큰 축복 다 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열리겠죠. 축구 선수는 골인 잘 시키면 돈, 명예, 인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생명 잡고 살리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민족 많이 있어요. 탈북자 많이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 많이 있어요.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 많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자료를 자꾸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 알고 지낸 사람 명단을 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자꾸 하다가 전화하세요. 무슨 일 있냐고. 아 무슨 일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왜 당신을 놓고 자꾸 기도시키지? 하나님 기도시켰다고 일어나와요. 하나님 기도하라 했잖아요. 찾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놓고 자꾸 기도시킨다. 그러면서 한 번만 차 한잔 먹으면서 자료를 전달하세요. 그 자료 하나가 생명을 뒤집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 뭐 거리가 좀 멀어서 잘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그 부인 쪽 집사님이 레스토랑 일산에서 하고 있는데, 오월의 향기라는 레스토랑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갈 길이 있어 갔다가 테이프 하나 줬거든요. 두 번 갔어요. 두 번 테이프 줬어요. 근데 전에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5년 지나고 난 뒤에 갈급해. 무슨 일 있어요? 갈급해져가지고요. 송도교회 계속 찾아와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그리고 공박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제보고 와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자료 하나 전달한 것이 그 가문의 흑암이 꺾여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합동 측에 계시는요, 제 고향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경북 군위군 우보면이라고 있어요. 저희 고향은 40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전에 모시고 있던 의성읍교회 목사님이 우보중앙교회 오래 계시다 오셨는데, 그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인데요, 그 우보중앙교회 저희 막내 삼촌이 장로로 있다가 돌아왔었어요. 농촌에 계신 이 면소지지 계신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면 했는지요. 며칠 전에 합동측에 나오는 기독신문에 보니까 그 면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목사님의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도로에다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말마다 노인들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해요.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그분이 오늘 오후에 와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꼭 은혜 참석해서 오후 예배에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우리 때때로 넘어 주님 일으키시네 주님 일으키시 주께서 함께하시네 주께서 함께하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성령으로 역사하 주님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박을 잡고 생명의 복음을 박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네 주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네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순례자의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가 사막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래 주시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추구하는 사람 중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전도자로 나를 서주시고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해주옵시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대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쓰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모든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다니다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 고통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에 예비된 사람들, 영생을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옵시고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의 가정 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의 주인공의 가정이 나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잘못된 것, 각인된 것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에게 자료가 전달되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만남이 축복 있게 하시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의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